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아, 저는 지금 도봉산에 있습니다. 아, 지금 등산 중인데 제일 이쁜 장소에 왔습니다. 2023년 계리직 필기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합격하셨네요. 2023년 계리직 필기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저도 무척 기쁜데요. 2023년도 계리직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합격에 기쁨을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종 면접이 남았습니다. 면접까지 꼭 합격해야 돼요. 면접까지 유상통이 책임지니까 유상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면접 특강에서 우리 그때는 도끼띠 입고 나타날게요. 7월 16일에 있을 유상통 오프라인 면접 특강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와 면접 관련된 다양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6일이 되면 합격자 모임이 있잖아요. 그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쁜 마음을 저도 그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해서 너무 기분 좋죠? 여기 사람 한번 구경하시고 이야, 최종까지 파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6일 날 우리 만날 날을 저도 학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계리직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어디냐? 여기 보이시죠? 북한산. 북한산 순수비. 이야. 여기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북한산 순수비 요쪽으로 여러분 합격했는데 좀 의미 있는 장소로 오고 싶어가지고 요쪽 왔습니다. 계리직 합격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거 몇 년에 세워진지 알죠? 555년 맞죠? 555년 관산성 전투가 554년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가 555년입니다. 김정희가 이거 올라와서 탁구냈죠? 저도 한번 올라와 봤는데 와, 이거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서울 맨 꼭대기에서 여러분 합격을 축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번에는 도봉산, 이번에는 북한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여러분 합격 축하합니다. 이제 면접까지 우리 유상통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노래 하나 작곡했습니다. 그거 하나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피한데 원래는 이겁니다. 원본이 사랑하는 김현우, 사랑하는 김진영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사해서 사랑하는 유상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합격 축하해요. 아우 아우, 합격 축하합니다.